그러면 이렇게 떨어뜨려서 쳐요? 저는 내려올 때 채랑 팔이 떨어지긴 떨어져요. 네. 억지로 손이랑 채를 뭐 앞으로 당기고 그런 느낌은 전혀 아니에요. 아, 앞으로 이렇게 가져오는 느낌은 네, 백스윙 탑 위치에서 거의 한 반쯤 내려올 때까지는 저는 팔이랑 손이랑 채를 아무것도 안 해요. 없어요?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내려올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여기서 보시면 백스윙 탑 위치에서 저도 등 쥐고 치는 걸 좋아해요. 근데 보통 아마추어 분들은 등 치고 친다고 하면 진짜 등만 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공을 치세요. 그래서 가끔 등 쥐고 친다고 하면 안 좋은 약간 댓글이 생기죠. 그렇게 하면 공잘안 맞는다.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분들은 실제로 등을 쥐고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공이 당연히 잘안 맞겠죠. 근데 제 생각에는 등 쥐고 치면서 팔이 자연스럽게 내려올 수 있는 저에만의 방법은 여기서 백스윙 올라가셔서 등을 쥐고 있죠. 이 상태에서 일단 힘을 다 빼고 있어야 돼요. 힘다뺀 상태에서 우리 하체만 제자리까지 돌아가는 거죠. 이 정도. 근데 하체가 가게 되면 우리 뭐 배랑 뭐 배꼽, 우리 상체 다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어머, 우리 몸은 다 연결돼 있잖아요. 뭐 무릎이 가게 되면 허벅지로 가고, 허벅지 가면 뭐 우리 벨트 가고, 배꼽 가고 다 가잖아요. 그래서 백스윙 탑 위치에서 저는 손을 힘으로 내리는 거안 좋아해요. 만약에 힘 빼고 그냥 자연스럽게 내릴 수 있다고 하면 괜찮아요. 근데 아마추어 분들 중에서 힘 빼고 그냥 내리는 거 못하세요. 팔이랑 손을 내리라고 하면 힘으로 내리세요. 근데 힘으로 한번 내리면 여기서 이제 공을 어떻게 줘요? 힘들죠. 네, 힘들죠. 덤비면서 또 다시 힘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백스윙 탑 위치에서 손이랑 팔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힘만 빼고 있어야 돼요. 이 상태에서 등 쥐고 하체만 제자리까지 간다고 하면 채는 여기까지 떨어져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 상태에서 이제 릴리스하고 공을 치는 거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이게 힘든 이유가 한 가지가 있어요. 백스윙 탑 위치에서 반쯤 내려오실 때까지는 공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공 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바로 얘를 당기면서 바로 덤비는 거예요. 백스윙 탑 위치에서 팔이랑 채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하체만 제자리까지만 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고 하체가 뭐 너무 오바스럽게 많이 갈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기서 반쯤 내려오셔서 하체만 가게 되면 채는 무조건 떨어져요. 이 상태에서 이제 남아있는 힘으로 채를 릴리스하고 던지는 거예요. 공 세게 안 맞는 느낌 날때 공이 제일 멀리 가요. 근데 보통 아마추어 분들은 여기서 백스윙 탑 위치에서 세게 치잖아요. 그러면 저도 세게 치는 느낌이 나요. 이렇게 치면 거의 제가 치모 잡았지만 거의 한 220m 나갈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치면 한 170밖에 안 나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힘다 빼주시고, 힘다 빼고, 여기서 딱 왔다가 여기서 그냥 채를 툭 던지잖아요. 그러면 느낌상 이렇게 치면서 거리는 어떻게 멀리 가지? 하지만 이 무게를 잘 이용하는 거예요. 힘이 안 들어가고 반쯤까지 내려왔다가 여기서 던지는 거죠. 그래서 좋은 동작이 하나 더 있어요. 우리가 백스윙 올라가시면 보통 아마추어 분들이 레깅 원하잖아요. 각도 원하잖아요. 근데 보통 아마추어 분들은 손목으로 더 억지로 이렇게 만들세요. 그것도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억지로 만들면 자연스럽게 내려올 때더 빨리 풀려요. 고무줄 같은 거를 당기시면 어느 정도 너무 세게 당기면 반대쪽으로 튕겨 나가잖아요. 그래서 너무 많이 꺾는 것도 안 좋아요. 제 생각에는 백스윙 올라가셨다가 이 90도 각도 있죠. 더 없애는 것도 아니고 더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그이 90도를 그냥 힘 빼고 유지하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하체가 먼저 간다고 하면 아직도 각도 남아 있죠. 이 각도를 뿌리고 없애면 그때 그냥 거리가 자연스럽게 나갈 수밖에 없어요. 각도를 만들고 던지고 만들고 던지고 그게 거리에 거의 끝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저도 툭툭 치고 멀리 가고 뭐 허스프로님들 영상들 보면 세게 안 치잖아요. 근데 거리 많이 나가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살살 치면서 멀리 가야 돼요. 보통 프로 선수들은 잘 친다고 하면 사이 쳐야 되잖아요. 시합하실 때 세게 치면서 사이 못 쳐요. 일관성도 없고요. 그리고 세게 친다고 하면 한 9홀 정도 끝난다고 하면 지쳐서 집에 가고 싶어요. 네. 그래서 정리한다고 하시면 이 상태에서 거의 등을 쥐고 있는 상태에서 하체만 제자리까지 우리 어드레스 자세가 제자리예요. 여기까지만 가면 돼요. 그럼 팔이 여기까지 떨어져요. 네, 여기까지 떨어져요. 여기서 이제
공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프로 선수들은 멀리로 가지만 똑바로 가죠. 그 이유는 프로 선수들은 여기까지 힘 다 빼고 팔이 그냥 툭 떨어져요. 하는 게 없어요. 그럼 거의 하프스윙이잖아요. 하프스윙보다 조금 더 낮은 것 같아요. 이 낮은 상태에서 하프스윙을 세게 치면 하프스윙에서 오비나는 상 없어요. 아마추어는 싱크 나서 조금 우측 갈 수는 있지만 피디님도 하프스윙 하실 때 네. 공 똑바로 가죠. 그렇죠. 네. 멀리는 안 나요. 맞아요. 근데 보통 아마추어 분들은 여기서 공을 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공을 치세요. 네. 그래서 이 동작이 제일 힘든 이유는 참아야 돼요. 공을 빨리 세게 치고 싶은 마음을 참으셔야 돼요. 탑에서 하프스윙 위치까지 네. 그냥 힘 빼고 내려오고 네. 거기서 내가 친다는 생각으로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느낌은 조금 오버스럽게 보여준다고 하면 여기서 백스윙 탑 위치에서 하체만 제자리까지 오는 거예요. 그럼 팔이 여기까지 떨어져요. 이제 여기서 강하게 치는 거죠. 여기서 네 여기서 강하게 치는 거예요. 딱 그렇게 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첫 번째는 세게 치면 안 돼요. 여기서 참았다가 방금 저도 공이 그렇게 잘 안 맞았거든요. 그게 크게 상관없어요. 여기까지 기다렸다가 여기서 이제 힘 다 빼고 투 여기서 세게 쳐야 돼요. 프로 선수들은 거의 반쯤 내려왔을 때 아니면 조금 더 심한 분들은 거의 우측 허벅지 쪽 손이 왔을 때 여기서 공을 쳐요. 위에서 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완성된 네. 네. 종류별로 한번 네 맞아요. 연습은 올라가셨다가 등 쥐고 하체가 제자리까지 오죠. 이 상태에서 툭, 이 상태에서 툭, 그리고 나서 이제 공을 친다고 하면 힘 다 빼주시고 이렇게. 네. 그래서 공 칠 때는 그렇게 뭐 등 쥐고 참고 뭐 그런 느낌이 크게 안 날 거예요. 연습하실 때는 등 쥐고 하체만 제자리까지 오는 느낌으로 이것만 하셔도 체가 여기서 여기까지 떨어져요. 근데 제가 보통 백스윙 탑 위치에서 몸이 먼저 가야 된다고 설명을 해요. 근데 거기서 보통 잘못되는 거는 상체나 하체를 다 같이 먼저 시작을 하세요. 하체만 먼저 시작하면 여기서 등은 어느 정도 지고 있죠. 이 상태에서 손이 여기까지 내려오면 이 상태에서 공을 치는 거죠. 상하체 분리가 맞아요. 네. 갖다 놓고 쳤네요. 맞아요. 이거 순서만 딱 지키시면 세게 치는 느낌이 안 날 거예요. 근데 그게 맞아요. 순서만 좋으시면 거리 많이 나가요.